스캐밍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약간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가시는 거니까 반감기라는 게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반감기가 이전만큼 그렇게 뭔가 영향이 클까에 대한 거 자체에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코빈리서치에서 예전에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그 연말 가격, 네. 비트코인 가격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네, 저희가 그 시총을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한 12만 달러에서 13만 달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도 이제 가격을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만, 13만 달러가 한 1억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5천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변화는 없으신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와, 네, 갈 길이 멀네요. 네. 네, 아, 채굴자들이 좀 팔아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릴 게 그 레이어 원 코인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그 올타임 하이 그걸 네. 뚫을랑 말랑 하면서 뚫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알트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어 원 코인들에 대한 그 경쟁 구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쟁 구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오늘 나올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자산 아무래도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자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더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메사리 저희가 번역한 메사리 보고서에서도 이더리움의 강세 케이스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초반에는 이제 라이언 셀키스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세 케이스를 따로 섹션을 만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더리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강세 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업계는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트워크 안정성이 오랫동안 확립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더리움의 롤업이나 개발자를 유치하는데 다른 네트워크보다는 조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5월에 있을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제일 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아까 나왔던 금리 인하가 된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이 3.5에서 한 4% 요 사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금리가 인하됐다 했을 때 스테이킹 수익률의 어떤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덴쿤 업그레이드 이게 결국에 확장성을 위한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는 거.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2024년 말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기존에 스테이킹의 한도가 있었죠. 이게 32이더였어요. 32이더를 스테이킹 한도로 그러니까 최소 최대 한도를 32이더로만 했었는데 이거를 얘네가 2048이더까지 최대 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스테이킹 지분 유지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래소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스테이킹 지분이 굉장히 높은 뭐 리도라던가 뭐 다른 코인베이스라던가 여건 이런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대규모 스테이킹 시에 검증인 한도가 그러니까 밸리데이터 한도가 32이더만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검증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왜냐면 스테이킹 해야 될 물량은 엄청 많은데 한도는 32이더니까 32이더 검증인 시스템을 다 구축해야 되니까 운영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 2048까지 확 늘려버리니까 결국에는 대형 노드 운영자의 부담이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런 업그레이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솔라나입니다. 이제 솔라나가 2023년도 그리고 올 지금까지도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회복
그리고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좀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신제품 출시, 온체인 유동성이 커졌고 그리고 개발자 도구에서 굉장히 가용성이 많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디파이 내에서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솔라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다운타임이었어요. 다운타임이 뭐냐면 이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다운타임이 좀 문제였는데 이게 다운타임이 크게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메사리에서도 이제 그 저희 번역한 보고서 말고 솔라나에 대해서만 분석한 메사리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에서도 솔라나의 다운타임이 굉장히 이제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아예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해서 이니셔티브 중에 파이어댄서라는 약간 솔라나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한 뭐 점프 크립토가 개발한 솔라나 전용 그러니까 검증자 클라이언트예요. 이게 되게 많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가 있어서 디핀, 이따 말씀드릴 디핀 그리고 뭐 결제, 소비자 앱 그리고 디파이 쪽에서 발전이 많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아직까지 공부하고 약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번역한 전망 보고서라든가 뭐 메사리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리서치 보고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이번에 이더리움이 덴큰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네. 이거 잘 된 거긴 한 건가요? 네, 잘 돼서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덴큰 업그레이드는 이게 롤업에 사용되는 가스비를 낮추는 거여서 실제로 지금 더 블록이라는 리서치 업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덴쿤 업그레이드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레이어2의 거래 수수료가 엄청 낮아졌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만든 이더리움 L2 솔루션인 베이스 있잖아요. 베이스의 활동이 엄청 급증했다라는 보도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확 증가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제 확장성 쪽에서 기여한 거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롤업 쪽에서 수혜가 굉장히 있을 거다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롤업이 뭐예요? 아, 롤업이 그 이더리움에서 L2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L2가 저희는 보통 빵 공장으로 비유를 하는데 빵 공장이 뭐냐면 빵 공장에서 작업이 복잡해지면 1층, 2층에 있을 때 1층에서만 하던 작업을 2층으로 올려서 2층에서 빵 제작을 하고 나머지 포장이라든가 뭐 배달에 필요한 기초 작업들을 1층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레이어2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레이어2고 롤업은 L2의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롤업을 또다시 GK 롤업, 뭐 옵티미스틱 롤업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나누는데 이제 그거 롤업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이더리움의 확장성 개선을 위한 덴쿤 업그레이드가 결국에 이더리움에 필요한 L2 중에서도 롤업 솔루션들의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빵 공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 복잡한데 이걸 뭔가 층으로 나눠서 작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ETF 그 이더리움도 승인 가능성이 지금 네. 이야기되고 있는데 2024년 5월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그게 저희 작년 보고서에서도 5월 23일을 이제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는 승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런데 확률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한 5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컨센서스가 약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많이 ETF 전망 볼 때 트위터 X를 많이 참조를 하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죠. 에릭 발추나스 같은 아. 경우도 전망 확률을 확 낮췄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점 분석하는 분들마다 근거가 똑같아요. 이게 5월 23일이 마감일인데 이게 SEC가 ETF 신청서에 의미 없는 의미 있는 참여가 없다는 거죠. 근데 5월 마감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요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저희가 과거에 비트코인 ETF 승인 사례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이 있었고 일단 승소를 했어요. 그게 플러스였고 그 다음에 이미 블랙록 현물 기반 ETF 관련해서 무슨 기사가 났었냐면 중앙 예탁기관이죠. DTCC에 뭔가 리스팅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ETF 승인 상장을 위한 뭐 준비 작업 그리고 수정 작업 요청했다 SEC가 그래서 네. 아크가 수정해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뭔가 시장이 반응도 했었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용해요. 네. 지금 4월이 다 돼가는데 아무 뉴스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한 75% 봤다가 50% 봤다가 지금 35%까지 확률을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트코인 사례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5월 기한인데도 지금 뭔가 이게 승인에 필요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좀 주된 공통적인 이유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만슬리 웨비나를 하는데 걔네가 이제 재방송, 그러니까 재방송 같은 거를 이제 자기네 홈페이지에 올려요. 어제 그 재방송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딱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Q&A 세션에서 첫 번째 질문이 네. 이더리움 ETF 승인되느냐였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리서치를 하는데도 딱 첫 번째 질문이 이더리움 승인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 전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ETF 제출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그 승인의 길을 닦은 건 법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결국에 뭐냐면은 그레이스케일 승소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더리움도 역시 승인에 필요한 거는 어떤 법원의 사례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슨 소송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법원에 판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소리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저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처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더에 대해서 자산 자체에 대해서 본다면 새로운 금융 그리고 인터넷 혁명의 토대라고 평가를 해요. 이더리움을. 근데 어떤 기관이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크가. 네. 아크는 항상 이더리움에 대해서 뭐 좋은 자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만 했지 이걸 대놓고 먼슬리 투자자들이 모여서 듣는 먼슬리 웨비나에서 이렇게 평가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전통 금융 서비스를 보다 글로벌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잠재력을 가진 블록체인이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비정부 화폐로 화폐 혁명을 일으킨 거와 유사한 블록체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네.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 자체에 대해서 ETF 승인과 별개로 이미 어떤 자산 운용사가 자기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자산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ETF가 당연히 승인되면은 그 비트코인의 사례처럼 가격은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확실한 거고요. 네, 왜냐면은 이게 기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같은 경로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어떤 기간, 네. 과정, 온보딩 이런 요소를 봤을 때는 분명히 상승 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기적으로는 뭐 모르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번 사이클, 반감기 사이클 내에서 그 이더리움 수익률이 비트코인을 앞설 것이다.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감기 효과가요. 네. 예를 들면 뭐 내년 한 6월까지 지속이 된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는 퍼센트하고 이더리움이 오르는 퍼센트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 반감기 때는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작아서 그런가. 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니까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어떤 분들은 이더리움이 지난 반감기 때보다 너무 힘이 없어 보인대요.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약간 이게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조금 작용을 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반감기라는 게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전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앞두고 과거 대비 이더리움의 어떤 상승폭이 비트코인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 자체가 약간 반감기가 이전만큼 그렇게 뭔가 영향이 클까에 대한 거 자체에 제가 의구심이 좀 들어서 네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네, 이더리움은... 네. 저는 좀 반감기에 대해서 좀 이전 대비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이게 현물 ETF가 통과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너무 주목을 받고 네. 어제도 보면은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오르고 네, 막 이런 네. 거 보면서 빠진 거는 이더리움이 더 많이 빠지고 네. 그런 맞아요. 거 보면서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 내지 다른 알트 진짜 폭발적으로 오르는 뭐 밈코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수익률을 아예 본다면 그렇게 가야지 이더리움은 좀 이제 아예 제껴놓고 말하는 거죠. 아 수익률을 본다면요. 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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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더리움 혹시 막 그 네. 가격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그건 안 하시나요? 적정 가격 뭐 이렇게 평가? 아 저희가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인데 그 보고서도 관련해서 많이 관심 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만 원은 넘을까요? 지금 500인데. 근데 아무리 ETF 승인되면 넘지 않을까요? 아,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ETF 대표님? 되면 당연히 넘을 것 같아요. 네, ETF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그 ETF를 만약에 해주면 네. 다른 코인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또 SEC가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SEC가 이더리움의 어떤 증권성을 따진다는 아.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승인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에 대한 맞아요. 시장에 어떤 기대가 있겠죠. 또 그래서 그거가 뭐 리플이냐 솔라나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뭐 리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유럽 시장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우려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만약 SEC가 정말 어느 기사에서 나온 대로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만약에 문제 삼으려고 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 아크가 얘기한 대로 어떤 자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법의 어떤 판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판례가 만약 SEC의 손을 들어준다. 최근에 왜 SEC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더리움과 비슷한 어떤 자산들도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5월 23일 이 기점으로 해서 거절이 됐는데 왜 뭐 때문에 거절이 될 것인가 그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이유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왜 리젝인데 그러면 이 리젝한 다음에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그렇죠. 러스를 할 텐데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여파들 그러니까 뭐 과연 판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크의 분석대로 그레이스케일 승소 사례대로 판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각 자산에 대한 어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흥미진진한데. 네네. 네. 그럼 이번에 솔라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솔라나가요 뭐 덱스 거래량 NFT 거래량 뭐 일반 활동과 같은 주요 영역의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을 앞섰다. 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이 이더리움을 이제 솔라나가 앞지를 거냐. 어, 맞아요. 뭐 앞으로 특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솔라나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까지 시총적으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진짜 아직은 많이 작기 때문에 뭐 앞지를 거다를 속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솔라나를 본다면 가격 상승이나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솔라나는 트랜잭션 비용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NFT나 디파이 쪽에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말씀하셨던 디파이 쪽에서는 이더리움에서 할 수 없었던 소규모 포지션을 수익성 있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피터라는 게 있는데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DCA라는 적립식 투자 도구가 있어서 진짜 트레이더가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래를 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낮은 풀에서는 조금 뭔가 합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가 솔라나는 이런 툴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낮은 풀에 수익성 있게 진입하고 또 빠져나올 수 있다 보니 이런 요인들이 뭔가 스몰캡 토큰의 시장을 열어준다고 메사리에서는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개발자를 위한 툴들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포지션을 거래하는 일반 사용자 들이라던가 거래 비용 마찰을 이제 최소화하셔야 되는 어떤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유인들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들이 계속 작용을 한다라고 메사리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적인 노력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말씀하셨던 뭐 밈코인, NFT 표준, 뭐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의 형태로 지금 많이 뭔가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메사리에서는 솔라나는 지금 현재 지금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RWA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온체인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커지는데 결국에 디파이라는 거는 금융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파이 내에서 솔라나가 활용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로 활동할 수 있는 솔라나의 입지가 다져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솔라나를 필두로 해서 그 밈코인들 네. 그 되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봉크 많이 얘기 많이 맞아요. 거론되고 있는데 네. 어떤 거를 좀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런 봉크, 뭐 게임스탑, 마이로 이런 애들은 디파이 시장에서 솔라나 거래가 이제 늘면서 낙수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이게 계속 밈코인이 부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밈코인은 진짜 시바이누나 이런 정말 밈코인 하면 딱 생각나는 도지코인 이런 밈코인처럼 얼마나 롱런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밈코인이라는 정의상. 그래서 밈코인이 어떻게 하면 롱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결국에 밈의 힘, 커뮤니티 결속력, 장기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보고 하느냐 어떤 지표 같은 것보다는 이 밈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밈코인을 판단하는 거는 결국 어떤 밈이 오래 가느냐인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참 개인적으로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존하고 네. 새로운 형태의 그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서요. 네. 그건 뭐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어려운데 저도 솔직히 이제 새로운 거 나오면 좀 습득하기 때 조금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를 좀 잘 제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네. 저희도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번역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중앙형이랑 탈중앙형 프로토콜로 나뉩니다. 근데 중앙형은 저희한테 익숙한 USDC나 USDT. 그래서 USDC나 USDT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안정적이죠. 그리고 확장성 이렇게 돼서 점유율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담보 바스켓이나 차익 거래 통해서 페그 유지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서클이나 USDT 사실 생각을 해보면 투명성에 가끔 맞아요.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뉴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약간 투명성에 이슈가 있는 거. 아무래도 중앙화된 이슈, 중앙화된 주체가 이제 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확장성, 안정성 장점 있지만 단점은 조금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투명성에 좀 이슈가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탈중앙형은 뭐냐면 다이 같은 거. 그런데 다이 같은 경우는 중앙화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소해보자 했는데 얘네도 사실은 100% 완벽한 건 아니겠죠. 다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이 같은 경우는 과담보. 과담보가 뭐냐면 보통은
달러 대 원투원으로 연동이 되는데 다이 같은 경우는 달러랑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안전자산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확장성에 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혹시 에테나라는 최근에 27% 수익률 보장한다, 뭐 26% 수익률 보장한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인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중앙형과 탈중앙형의 장점을 뭐 결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에테나 랩스라는 이제 어떤 주체가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USDE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가 ST이더라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이제 예치를 해요. 에테나 랩스에. 그러면 에테나 랩스는 이거를 받자마자 동시에 거래소를 통해서 숏 이더리움 포지션을 오픈을 해요. 왜냐면 담보 가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델타 중립 포지션처럼. 그러니까 왜 그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움직이냐 이거를 델타라고 하는데 이 델타 중립을 통해서 담보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겠다. 대신에 그만큼의 펀딩비 그러니까 스테이킹과 그 펀딩 금리 간의 차이 어차피 ST 이더라는 거는 스테이킹에서 나오는 거고 펀딩 비는 결국에 그 숏 이더리움 포지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펀딩 비와의 어떤 간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간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26%라는 수익을 줄게 해요. 담보도 유지하면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수익도 주는 26%라는 그거를 주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저도 이걸 사실은 해보진 않았는데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해.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스테이킹이랑 펀딩 비율 아까 말씀드렸던 그 ST 이더를 예치해서 숏 이더리움 포지션 열고 요 포지션 간의 어떤 차이에서 나오는 수익률에 의존하다 보니까 과연 이 26%라는 게 얼마나 갈까? 별로 그거 숫자가 벌써 주는 게 좀 네.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 가치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만약에 어느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그냥 자산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보유자들이 그 마이너스 수익률을 참고 인내할까요? 저 같으면 그냥 내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마이너스 상황은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고는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약간 이런 에테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메커니즘 델타 중립 포지션이 복잡한 게 아니고 어떤 USDE를 예치했을 때 ST 이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담보로 예치하고 그럼 에테나 랩스가 그럼 동일한 포지션으로 숏 이더리움을 열어서 이 포지션 간의 어떤 간극으로 수익률을 주겠다. 이게 그런 신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것만 해도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쪽 업계에는 진짜 새로웠고 엄청난 네, 게 이미 맞아요. 계속 진행이 되고 네. 있네요. 진짜 네. 보면은 야 진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건지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이게 사실 이게 각각의 어떤 진짜 옵션 트레이딩 할 때처럼 이렇게 숏을 네. 어떻게 딱 해서 담보 델타 중립을 이용해서 담보 가치 유지하고 이런 거를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적용한다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근데 이런 거를 숙지하시는 게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거고 이제 조금 이런 시장이 비단 어떤 코인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약간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가시는 거니까 이런 정보도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서 만약에 뭐 일하고 싶거나 진짜 초대박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흐름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하, 그렇군요.